최요한의 시사 팬더. 오늘도 최요한 시사 평론가 스튜디오에 와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구상의 모든 시사 새끈하게 팬다 끝까지 판다 시사 팬다 최요한입니다. 예, 이거 어떡해요. 날씨가 진짜 가을이에요. 진짜 좋아요. 나 오면서 예. 아이유의 그 가을 아침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그거 어떻게 불러요? 가을 아침. 주말에. 예, 가을인데 어디 안 가세요? 아유, 가긴 여기고 열심히 공부해야죠. 네, 공부하세요. 우리 저 국민 라디오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시사 팬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웬 외교적 발언. 네, 좋습니다. 네. 말이라도. 네. 이번에 대북 특사단 북한 다녀온 거. 네. 그 전에 주제어부터 얘기를 해야 될까요? 오늘 주제어 이런 걸 뽑아오셨더라고요. 예, MB 20년 구형. 구형. 예. 예. 아, 말씀해보세요. 직접. MB 20년 구형.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아, 이거 성대모사 잘 안 되네. 그러니까 MB 목소리로 하는 거구나. 알겠습니다. 예. 대북특사단 북한 다녀온 얘기. 어제 아침만 얘기만 할 때라도 뭐냐 그 정도인가 하는 느낌도 들었는데 예. 김정은 위원장 얘기한 게 그 뒤에 계속 알려지면서 예. 생각보다 성과가 제법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평가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북미 비핵화 협상 추동력의 확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잘 생각해보면은 지금 상황이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북미 협상이 비핵화와 종전선언 선후관계를 놓고 교착상태에 빠졌죠.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 앞서 특사단을 보내게 된 것이고요.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당신이 수석 협상가 치프 네고시에이터 역할을 맡아달라면서 특사편에 전할 메시지까지 챙겼습니다. 맡겼습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 친서와 트럼프 대통령 메시지까지 챙겨간 특사단에게 예. 김정은 위원장이 그동안 절대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던 비핵화 로드맵까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내로 못을 박은 겁니다. 예, 제시했죠. 그게 의미가 좀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 김 위원장 발언을 정의용 안보실장이 대거 이제 공개를 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남북관계, 북미관계, 한반도 비핵화 평화 선순환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김 위원장이 좀 답답함도 많이 토로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김 위원장이 핵미사일 실험장 폐쇄 선제 조치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좀 각박하게 평가한다 아쉬움을 토로했는데 박사님. 예. 이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미국이 어떤 조치를 취한 게 있나요? 미국이 저거 하나 있죠. 그 군사훈련 한미 연합군사훈련. 군사훈련 그거 이제 중단한 거. 중단한 거. 예, 그거는 그냥 중단한 거 외에는 제 생각에는 종전선언 하겠다고 한 거는 거. 이제 이행을 안 했죠. 예, 이행을 안 했죠. 예. 그래서 입장 바꿔서 북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인질 풀어주고 핵미사일 발사장 실험장 폐쇄하고. 폭파하고 막 여러 가지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좀 이게 좀 답답할 그러니까 김 위원장이 답답해하는 것이 아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이해가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 그러니까 종전 선언이라는 것이 뭐 주한미군 철수 요구 빌미줄 수 있다 이런 이제 남측과 몇 군데의 우려에 대해서 정치적 선언인 만큼 한미 동맹이 약화한다거나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한다는 것은 종전 선언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그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한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 집중 논의했던 것이 결국 선 비핵화 후 보상을 고집한 미국과 예. 비핵화 보상 동시행동을 요구하는 북한 입장을 어떻게 좁힐 것인지가 과제이기 때문에 이 미국 입장은 고스란히 전달을 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예, 아마 공개된 내용 말고도 예. 예, 이거 좀 전해달라 이렇게 좀 공개 안 한 그런 것들이 작업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좀 얘기가 잘 메시지들이 전해져가지고 좀 변화들이 있었으면 합니다. 예. 아까 얘기한 것처럼 MB한테 징역 20년 검찰이 구형했어요. 예. 이명박 대통령이 뭐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을 가장 싫어한다고 그랬는데 스스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아니 언제부터 성대묘사 시작했어요? 열심히 하고 네? 있습니다. 노정렬 씨가 맞아요. 하는 건데 네, 아니 남의 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저 노정렬 씨한테 배웠어요. 그럼요 제가. 다음엔 누구 거 할 거예요? 김대중 네. 대통령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번에 들어올게요. 자 검찰은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남용하고 사유화하는 등 권한을 행사해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벌금 150억 원과 예. 추징금 111억 4,131만 원도 함께 선고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는 구형량은 좀 이제 적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이명박 전 대통령 15분에 걸친 최후 진술을 통해서 자신은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을 가장 싫어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심경을 밝혔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예상했던 거예요. 예상했던 대로 뭐 저기 어렸을 때 이야기 그리고 성장하면서 고생했던 이야기 어머니 이야기 하느님 이야기 쭉 얘기하면서 딱 달라졌던 거는 자기 민주화 투쟁했던 이야기 거기 들어갔더라고요. 예. 민주화 투쟁? 아 예전에 60년대 63 사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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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 문제와 함께 다스의 미국 소송비 67억 원 대납 등등등 해서 110억 원대의 뇌물까지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16가지 혐의라고 하는데 일일이 다 거론하기도 힘듭니다. 예. 지금 징역 그 사실 이제 대법원 양형 기준이 뇌물수수액 5억 원 이상 무기 또는 징역 11년 이상이고요. 횡령액이 300억 원 이상일 때 최대 징역 11년 달하기 때문에 중형을 피하기는 어렵다라고 얘기하는데 예. 선고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 지금 상황은 1심이니까 예,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법원의 판단은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뒤에서도 다루기로 했는데 궁중족발 사건 예. 그 사장님한테 징역 2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됐어요. 예, 살인미수는 무죄 그리고 특수상해죄와 특수재물 손괴죄는 유죄라는 배심원의 판결을 받아들인 판결이라고 합니다. 검찰은 그 전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서 징역 7년을 구형했었죠. 예. 부인 윤 아무개 씨는 애초에 법 자체가 평등했으면 이런 일 자체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눈물을 흘렸는데요. 그 재판부가 2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치게 할 목적에 더해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살인미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고 밝히면서 사건 발생 시간에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고 장소도 CCTV에 설치되어 있는 등 인적이 드물지 않았다는 점 예. 당시 CCTV를 보면 피고인이 망치를 수차례 내려친 것이 확인되지만 피해자가 휘청이는 모습을 안 보이는 점을 고려해 피해자가 심각하게 타격당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이유를 설명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한 건 충분히 이해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문제를 빨리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이 판결에 대해서는 바로 뒤에 김 사장의 담당 변호인과 직접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유 이거 뭐 이런 식의 행동을 했는지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신규 공공택시 후보지 언론에 아주 대서특필이 요 며칠 됐는데 이거 사전 유출하는데 현직 국회의원이 관여가 됐어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예. 예. 지난 5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신창현 의원 더불어민주당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서 아예 스피커가 됐습니다. 예. 경기도 안산 두 곳, 과천, 광명, 의정부, 시흥, 의왕, 성남 여덟 곳을 신규 택지를 지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혀버린 거예요. 여기가 이제 총 면적이 542만 제곱미터에 이르고 목표로 제시된 건설 가수도 3만 9천여 가구에 달한다. 예. 이렇게 얘기해 버렸으니 이런 거 사전에 이렇게 나가 버리면 이거 안 되죠. 이거 상식적으로 안 되죠. 예. 근데 국회의원이 이렇게 스피커가 되는 거에 대해 대놓고 얘기했는데 이걸 미리 이렇게 그 제어를 못 하나 그 생각을 못 했나? 어쨌든 신창현 의원은 국토 교통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했습니다. 파동의 책임이라는 것인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좀 미리미리 좀 걸러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예. 이걸 도대체 누가 넘겨줬는지 뭐 국토부가 감사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참 그렇지 않아도 부동산 정책이 정책 원선 뭐 비판 많은데 거기다 하나 더 얹은 그런 예, 셈이 됐어요. 뭐 예. 그리고 정부가 기업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한다고요? 이 BMW 차량 화재 사태 때문에 아 역시 또 그거구나. 예. 예. 제작 결함을 은폐 축소하거나 늑장 리콜한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그리고 손해배상 한도도 대폭 인상한다고 합니다. 지금 BMW가
한 뭐 공식적으로 잡힌 거는 40대나 불에 탔다라고 하고요. 예. 그런데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다소 좀 BMW가 한국, 코리아를 좀 우습게 하는 것 같아요. 예. 예, 느슨하다 이런 예. 비판도 나오고. 불만들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이 외에도 그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결함 관련된 리콜 대상이 아닌 BMW 20D 신형 모델의 차주들이 또 BMW를 상대로 소송에 또 가세했다 이런 후속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젯밤에 서울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에서 헬륨 가스가 누출이 됐어요. 예. 그래서 긴급 대피 소동이 벌어졌는데 뭐 별일은 없는 건가요? 방금 오프닝에서 말씀하셨던 상도동도 놀라게 했고요. 예. 이게 그 세브란스 병원에서도 놀라게 했는데 세브란스 병원은요 여기가 그 응급실 3층에 MRI라고 하죠. 자기공명 영상에서 예. 헬륨 가스가 누출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누출된 데서 발생한 연기로 화재로 착각한 시민이 119에 신고를 해서 소방차하고 난리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놀랬죠. 그래서 막 응급실에 있던 환자 수십 명 막 그 뭐야 저 병원 그 뭐죠 병 휠체어니 그 병원 그 침대 째로 막 탈출하고 막 그랬대요. 불난 줄 알고. 네, 불난 줄 알고. 인명피해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예.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린 게 아까 상도동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상도동 유치원. 큰일 날 뻔했어요. 예. 인근 건설 현장에 대해서 국토부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예. 그리고 전국 공사장 일제 안전점검에 들어간다 밝혔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가산동 금천구의 가산동 부근인 아파트 예. 그 부분이라든지 상도동이라든지 이렇게 공사장 인근에 이렇게 안전 문제가 벌어지니까 이렇게 전국 공사장 일제 안전점검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셨던 대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 전국 유치원 건물 그 기울어진 거 사진 보니까 아유,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 있을 때 이랬으면 정말 예. 어땠을까 아주 예. 아찔하더라고요. 예. 중국 정부가 왕양 당서열 4위라고 그러던데 예. 북한 대사관 그 구구절 행사에 참석시켰다고요? 그렇습니다. 구구절 행사는 미리 하는데요. 예. 지금 그 기념 행사를 베이징 그 중국 베이징 주중 북한 대사관에서 열렸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이제 평양에 간 건 아니고 예. 베이징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 평양에 간 서열 거네요? 3위 리잔수가 예. 그렇죠? 그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예, 시진핑 국가주석의 특사로 가게 되고요. 이거는 베이징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서 열린 구구절 기념 행사에 주빈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이 서열 4위니까 예. 지금 그 국가를 대표하는 2위 이 빼고 지금 그 3위, 4위 모두 다 북한과 관련돼서 예, 움직이게 된 것이죠. 그러네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쨌든 미국을 의식해서 당초 거론됐던 시 주석 구구절 방북은 추진하지 않는 대신 예. 최고 지도부를 연이어 북측 기념 행사에 참석시켜서 북중 관계를 대내외 과시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예. 지금 뭐 북한 기념 뭐 대사관 주변에 공원 수십 명 배치돼서 경기를 크게 강화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중국이 북한을 각별하게 생각하는 것은 맞습니다. 예, 구구절이면 이제 바로 내일 모레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날 행사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이번에 뭐 안 나올 거다. 그죠? 그러겠죠. 그러겠죠. 예, 뭐 미국하고 또 관계 지금 있으니까. 예. 예. 예, 오늘 여기까지 듣는 거로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시사 팬더 최요한 시사평론가였습니다.